the Force.안녕 여러분. 자, 지난주지 찾아가지 않던 로또 900억, 이것을 마감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까지 찾아가지 않았을 때 일부를 방송했지. 그런데 13일,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, 그날이 이 지급 마감 날이었어. 이 과연 어떤 일이 생겼을까? 이건 그때 당일날 추첨날 그날의 자료 화면이지. Tuesday 17 March 2020, 올해 3월 17일. 그자, 그날 한 거야. 그런데 이걸 어쨌든 180일 동안, 6개월이라고 했지 여기는, 지급 그 기한이 1년이 아니라 일주일에 총 4번의 로또가 발행되기 때문에. 그런데 6개월 동안 이거를 거의 다제도 찾아가지 않고 있던 사람이 마지막 날 찾아간 이유가 뭐냐고. 이유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, 아니면 몰랐다가 안 거야, 진짜 어떻게 된 거야? 여기 나오질 않으니까 아마 이걸 여기 그 회사에서는 개인적인 걸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물어보지 않겠지. 그냥 툴레 이런 말만 했을 테고, 여기 이제 선지나 그 다음에 가디언, 메트로 이 기자들이 물어볼 텐데,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여기도 당연히 누군지 디테일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니까. 그런데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 로또 회사에 보내겠지, 질문들을.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우편이나 뭐 이메일 그걸로 보낼 텐데, 이 사람이 답을 과연 할까, 그것도 모르고 말 그대로 미스테리야, 미스테리. 1등을 마지막 날 찾아갔다고 들은 건 처음인데, 6개월 동안 가지고 있겠어? 너네 같으면 900억을? 나 같으면 잠도 안 자고. 다 똑같잖아. 우편으로도 보내라고 하는데 이걸 우편으로 왜 보내? 다 가, 직접 거기까지. 스코틀랜드가 문제야, 지구 반대편의 문제냐고. 직접 가서 클레임하고 받을 텐데, 이걸 마지막 날 3시간인가 5시간인가 남기고 어쨌든 일요일 날 왔어. 우편으로 왔는지 아니면 찾아왔는지도 몰라. 일요일도 연합오지? 이건 당연히 로또 지급 회사니까. 아, 여기는 은행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로 보내는 거야. 이 회사 본사로, 헤드오피스. 클레임을 걸면 이제 주는 건데, 이걸 왜, 대체 왜 6개월 동안, 180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3시간, 5시간 남기고 신청을 한 이유가 뭐냐고, 대체. 자, 여기서 짧은 거 하나만 뭐 좀 보여줄게. 나가지 마. 이거 봐. 짧으니까. 자. 자, 봤지? 다. 이게 뭐냐면 우리 밴드야. 우리 밴드가 한 음악 채널이 따로 있어. 거기 본대로 런던 한량 뒤에 밴드만 치면 돼. 구독 좀 해, 구독 좀! 아, 정말 음악 채널 우리 더럽게 안 늘어. 아, 진짜 더럽게 안 늘어. 100명도 안 돼 지금. 아, 정말 좀 구독 좀 하고 봐. 이것도 구독 안 하고 보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아. 저 구독 좀 눌러, 지금 누르라고. 좋으면 좋아요 누르고 싫으면 싫어요 눌러. 그리고 그 음악들 들어봐. 우리가 연주하고 노래 못하는 건 아니야. 들어보고 좋으면 구독하고, 아니면 하지 말고 좋으면 좋아요 누르고 싫으면 싫어요 좀 눌러. 하고 봐, 좀 구독 좀. 자, 그리고 자, 이건 그 전에 나왔던 기사지. 아직 찾아가지 않았던 거. To be quick to claim their prize. 급하다고. 이 신문에 이게 세 번인가 나왔어. 한 3주 남긴 시점부터 3번이가 나왔는데, 이렇게 마지막 날 3시간인가 5시간을 남기고 클레임을 했다. 정말 너무 엄청나게 황당한 사람. 찾아가서 다행이야 어쨌든. 자, 1월로토 1등 당첨금 900억 찾아가지 않았던 그 소식 2부, 오늘 반말 뉴스 UK 이렇게 마치고, 마지막으로 우리 런던 한량 밴드 커버곡 김광석 노래야.
그거 짧게 틀어줄게. 다 듣고 가! 나가지 마! 자, 그럼 안녕! 인생을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사세요. 어느 하루 비라도 추억처럼 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랑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의